10월의 순천,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축제가 벌어지는 곳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볼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가득한 순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순천에는 도심 속 유휴지를 꽃과 정원으로 만든 색다른 가을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농경지를 대규모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풍덕경관정원입니다. 풍덕경관정원은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증검다리 역할로 버들 마편초를 비롯한 가을꽃 11종과 코스모스가 한창입니다. 가을바람에 실랑이는 오색창연한 코스모스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1960년대에 서울 관악구 본천동 달동네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촬영장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영화 드라마 세트장은 12,000평 규모의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시대별로 세계 마을 200여 채가 지어져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5060 세대에게는 그리운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60년대의 달동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대표 축제 2023 순천 푸드앤 아크 페스티벌이 송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 맛에 살고 저 멋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3 순천 푸드앤 아크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테마, 깨끗한 주변 환경, 그리고 착한 가격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이색적인 공공 야시장을 모티브로 구성된 부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을 선보였으며, 음식 부스마다 곳곳에 특색 있는 휴게존을 설치해 쉼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순천 특산물을 활용해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전국 음식 경연대회와 정원 용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 마켓과 캐리커처 등의 체험 등이 있었으며,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내 도심 길거리 축제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한 행사였습니다. 가을 하늘, 신선한 바람, 순천의 가을 나들이 여행, 순천으로 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